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도 화장쟁이 조희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에뛰드 선생님들께서 색조 신상을 또 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힙해. 정말 힙하고 키치하고 예쁘고 멋지고, 정말.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 이거 완전 우리 스타일 아니야? 일단 이건 당연히 이제 선물로 드리는 파우치겠죠. 파우치부터 일단 이 실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퍼플. 끝났어. 그리고 제가 또 패키지를 보는데, 패키지도 너무 힙해. 패키지부터 완전 내 취향 저격을 해버렸거든요. 그냥 영상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 세트가 대박이거든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어떡해. 근데 기획 세트가 왜 이렇게 길쭉하고 크냐고요? 미치겠어. 어? 너무 멋져. 미치겠어. 나는 솔로. 성대모사. 죄송해요. 이번 기깔나는 기획 세트는 바로 이 섀도우 신상. 내가 사실 예전 영상에 보랏빛 메이크업 했을 때 빨리 이 팔레트 내달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드디어 런칭합니다, 여러분. 요번 콜라보는 아주 키치하고 힙한 러브 이즈 트루 디자이너 브랜드와 에뛰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에뛰드가 확 힙해져 버렸어. 원래 정가는 이렇게 하면 6만원대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번 기획 세트 티셔츠랑 팔레트 그냥 32,000원에 가져가시랍니다. 이번 신상들 하나하나 좀 까볼까요? 아주 보라보라한 게 너무 예쁘죠? 진짜 보랏빛 색조 좋아하는 덕후들은 울거든요. 진짜 울어. 이거는 에뛰드 러브 이즈 치크인데요. 힙해. 너무 힙해. 컬러도 보라보라. 우리 운다. 그리고 라일락 핑크 컬러. 자, 요 컬러. 자, 오늘 제가 에뛰드 러브 이즈 트루 색조로 아주 보라보라한 메이크업을 기깔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베이스는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22호 요걸로 전체적으로 확 깔아줄게요. 자, 멀리 호로로로 깔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퍼프는 클리오 퍼프로 요렇게 깔아주고 밀착력을 주겠습니다. 이 외매 파데 같은 경우는 베이스 전에 막 이리저리 바르는 것보다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 깔았을 때가 피부 표현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바로 파데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ASMR에 곁들여야겠다. 코 옆에도. 자,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이 파데가 세미 매트하게 마무리감이 뽀송하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오늘 파우더링은 정말 가볍게만 해줄게요. 이거는 바닐라코 피니쉬 팩트입니다. 색조가 들어갈 부분, 눈썹, 눈 주변. 저는 이렇게 파우더링 해주면서 약간 쌍꺼풀에 파데가 끼어있다 하면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팔자 슬쩍, 모공 슬쩍, 그리고 광이 나면 안 예쁜 부분. 팔자라든지 미간. 미간에 광이 나버리면 이렇게 약간 좀 인상 찌푸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광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제 입술 부담스럽죠? 제가 입술이 지금 쩍쩍 갈라지고 있어서 진저슈가 립밤을 듬뿍 발라놨더니 입술에 또 광이 생기면서 지금 필러 미친 듯이 맞은 사람처럼 입술이 돼버렸네요. 가볍게만 파우더링을 해줄게요. 그리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쉐딩 살짝 섞어가지고 콧대를 확 잡아줘요. 사실 그 보랏빛 색감 같은 경우는 핑크빛은 확실히 이렇게 피부톤이 하얀 분들이 되게 어울린다면 약간 보랏빛 같은 경우는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메이크업 룩이 완성되더라고요. 이번에 제니님 뉴욕 가가지고 맥갈라 메이크업 룩을 보는데 눈 뜨더니 살짝 보랏빛이 도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 약간 거기에 살짝 영감을 한번 살짝만 받아볼게요. 제가 요즘 쉐딩할 때 콧대 여기를 좀 많이 또렷하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좀 더 날렵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또 미묘하게 바꾼 화장법이 이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커 쿨톤 이걸로 애교살을 좀 만들어주거든요. 그것도 넓게 넓게. 그래야 눈이 위아래로 좀 트인 느낌이 들어서 뒤쪽을 조금 넓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자, 요렇게 일단 베이스를 좀 깔아놓고 다시 쉐딩을 꺼내들어서 애교살 밑에 음영을 1차적으로 그려줄게요. 애교살을 넓게 잡아주는 거.
제가 화장법을 조금만 좀 바꿔도 얼굴이 확 달라지는 사람이라서 와 진짜 이리저리 연구를 해보는데 아, 요 근래 좀 저한테 좀 맞는 화장법을 찾은 것 같아요. 애교살 넓게 넓게 잡아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얼굴 외곽 쪽에는 파우더링을 안 한 상태라서 지금 머리카락이 계속 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쉐딩으로 파우더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 소울메이트. 얼굴 외곽을 뽀송하게 만들어줄게요. 일석이조 느낌. 얼굴도 깎고 피부도 뽀송하게 만들어주고. 나는 쉐딩만 하면 아 베이스가 벗겨진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쓸어내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톡톡톡 해주면서 발색을 해주세요. 그래야 베이스가 안 벗겨지고 최대한 유지가 되거든요. 그 코 쉐딩 하실 때도 막 이렇게 쓸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하면서 발색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사용하는 저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브로우로 눈썹을 만들어줄게요. 진짜 나한테 맞는 화장법이 딱 찾아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진짜 제2의 저희 아버지 강남 신사동에 있는 제2의 아버지께서 제 얼굴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듬어 주셨지만 정말 큰 변화는 저는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번 화장할 때마다 이리저리 시도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입수술 때 한번 들어 누우신 분들은 알잖아. 이게 얼굴을 조금만 고쳐도 화장법을 확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수술은 안 하고 뭐 째고 깎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이제는 열심히 피부과나 시술 간단한 걸로만 이제 조지려고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내 얼굴. 그래서 열심히 그냥 에스테틱 제가 좋아하는 뭐 리즈란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 울세라 뭐 요 정도까지. 자 요즘은 펜슬로 요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제가 눈썹 앞에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브로우 파우더로 자연스럽게 발색을 해줍니다. 왜냐면 저는 눈썹 앞이 진해져 버리면 또 이렇게 탁 또 성이 나는 화가 많이 나는 인상이 되기 때문에 브로우 파우더로 앞에 그냥 연하게 채워주는 편이에요. 여러분 진짜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화장법 그냥 따라해보세요. 제가 진짜 모든 꿀팁을 다 전수해드릴게요. 전 제 얼굴 하나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내 얼굴만 지금 10년째 연구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브러쉬로 이렇게 아까 브로우 펜슬로 그려준 거 뭉친 거를 조금 풀어주는 거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대충 얼굴 틀을 제가 좀 만들어놨고요. 이제 눈화장을 기깔나게 한번 해봅시다. 팔레트 성함은 무려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러브 라일락입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러브 이즈 트루의 아주 힙한 티셔츠와 이제 스타일링에 맞게 오늘 메이크업을 좀 힙하게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슬쩍 감상 한번 해보세요. 컬러 구성 보면 완전 봄과 라일락 감성을 아주 가득가득 담은 라일락 퍼플 톤의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감을 봤을 때 뭐 라이트 톤이라든지 소프트 톤 분들도 너무 쨍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뮤트하게도 발색되지 않은 딱 적당한 컬러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진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에뛰드에서 이때까지 나온 컬렉션 중에서 저는 감히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에뛰드의 갑작스러운 변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자, 첫 번째로 여린 느낌 컬러 눈가를 밝히는 베이비 핑크 베이스고요. 라일락 꽃말 첫사랑처럼 눈부시고 다채로운 무지개 글리터 러브 이즈 트루 트루 라일락 핑크로 새콤한 포인트 컬러고요. 체커 예감 해피엔딩에 뿌려지는 꽃가루처럼 화사하고 맑은 화이트 핑크 글리터예요. 봄날의 OOTD 청순한 뮤트 톤의 핑크로 베이스 포인트 음영 원하는 대로 사용 가능한 맞는 컬러입니다. 인간 라일락 바르는 순간 인간 라일락을 만들어주는 쿨 퍼플 글리터예요. 달그린자 붉은기 노란기가 없어서 쓱쓱 음영 넣기 너무 좋은 미디엄 브라운 매트 컬러 밤의 라일락 은은하게 영롱한 샴페인 핑크로 고급진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쉬머 글리터고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깊이 라이너 대용 혹은 라이너를 풀어주기 좋은 딥브라운 매트 컬러입니다. 이렇게 페일 핑크 라일락 바이올렛 색감들이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정말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바르잖아요. 이때까지 내가 에뛰드 팔레트를 정말 이리저리 사용해봤지만 이번 팔레트 제형은 진짜 곱다, 부드럽다 이렇게 딱 느꼈거든요. 이렇게 만져도 부들부들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로 딱 정말 부드럽고 이 손바닥 주름 하나하나에 싹
스며들거든요. 제형이 되게 고급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펄 섀도우도 발색을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여기 딱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세요. 나 살살만 했는데 되게 투명하게 코팅되면서 이렇게 발색이 되거든요. 되게 고급스럽게 광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이 펄 섀도우 같은 경우는 고점도 오일이 또 함유되어 있어서 밀착력 있게 발색이 되면서 투명하게 싹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리터. 글리터 빠질 수 없지. 살짝 묻혀서도 사용해볼게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풀커라 신상 보셨죠? 요거. 내 인생 글리터 됐어, 진짜. 지금 여기만 움푹 파인 거 보이시죠? 나 이거 진짜 맨날 사용하고 있어. 근데 이번에 신상 팔레트의 글리터는 또 어떨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텐데 제가 여기다가 묻혀볼게요. 이것 봐. 이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밀착력이 착 붙이 아니라 그냥 딱 붙이거든요. 아름답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저도 진짜 5만 가지 팔레트를 다 사용해봤잖아요. 이번 러브 이즈 트루 신상 같은 경우는 컬러도 컬러지만 제형 퀄리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라는 거를 딱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손가락을 사용해서 펴발라도 되게 깔끔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이 섀도우도 약간 퀄리티가 안 좋다 하면 손가락으로 바르기에는 굉장히 뭉치고 들뜨고 아시죠? 근데 손가락으로 발라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발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제형이 엄청 곱고 부드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제형이 고급스럽게 잘 나왔다 느낌. 자, 그리고 나서 이 컬러도 그냥 손가락을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눈두덩 넓게 넓게 발색을 해줄 거기 때문에 보랏빛을 더해줄게요. 저는 또 이 와중에 또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브랜드 선생님들은 쉽지가 않겠다. 왜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팔레트 색감뿐만 아니라 이제 퀄리티까지 아주 고급지게 이 모든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또 깐깐하잖아요. 우리 아무거나 쓰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좋은 제품 마구마구 만들어주세요, 브랜드 선생님들. 화이팅! 자, 그리고 이제 브러쉬를 사용해서 요거랑 요거 두 개 좀 섞어가지고 눈두덩에 음영을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 제가 눈두덩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발색하고 있는데 보라색! 너무 쨍하고 그렇다고 뭐 발색 하나도 안 되고 그런 느낌 하나도 없죠?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보랏빛 느낌으로 눈화장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너무 보라보라한 느낌은 좀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딱 적당한 되게 고급스러운 보라색. 자, 그리고 나서 보랏빛 컬러를 눈두덩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볼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 제니님도 이 눈두덩에 보라보랏빛한 게 너무 예쁘거든요. 어머, 이거 뭐야. 쟤 왜 저렇게 생겼지? 어머, 약간 눈두덩에 보라보라한 빛을 넣어볼게요. 우리 제니님은 항상 트렌드를 창조하시잖아요. 이번에 또 마침 보랏빛 눈화장을 해버렸어. 어떡해? 우리 따라가야지 또. 눈두덩 전체적으로 약간 똑같이 이게 펄감이 느껴지는 요거를 바르셨어. 이쪽에도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눈두덩 넓게 넓게. 그리고 이번에는 살짝 밝은 핑크 퍼플 이 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 중앙에도 좀 발라볼게요. 펄 파티 지금 난리 났어. 이쁘다. 전 눈 떴을 때 여기 펄이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이 눈두덩 위에 펄을 좀 전체적으로 발라요. 눈화장을 좀 화려하게 할수록 좀 잘 받는 타입이라 이렇게. 자, 여러분,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전혀 부담스러운 느낌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발린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요거 바른 김에 요걸로 애교살에 또 포인트를 줄게요. 애교살에 또 톤을 슬쩍 맞춰줄게요. 눈앞에도 슬쩍. 와, 이거는 진짜 실물판데. 카메라에 하나도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이 눈두덩. 아니, 거울에 내가 눈두덩 보고. 와, 이거 오묘하다. 진짜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 진짜 발라봐야 돼, 이거 진짜. 아니, 진짜 팔레트 덕후는 이거 하나 있어야 돼.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말 안 하는데 이 팔레트 덕후들 이거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 컬러 섞어서 눈 쪽에 조금 음영을 줄게요. 눈 앞쪽 막아주듯이, 눈 뒤쪽 막아주듯이. 눈 뒤쪽 살짝 빼주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요 두 컬러 섞어서 삼각존을 한번 채워볼게요. 오늘은 좀 약간 고양이 같은 눈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삼각존을 넓게는 안 바를 예정입니다. 아주 살짝만 음영 주기. 세미 스모키 느낌을 위해서 남은 양으로 눈 아래쪽에 살짝 채워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뷰러로 아주 살짝만 컬링을 해줄게요. 오늘 또 인조 속눈썹을 붙일 거기 때문에. 일단 1차로는 이렇게만 제가 눈화장을 해놨습니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쿨톤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랑 톤이 잘 맞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는 오늘 블랙을 들고 왔습니다. 아마 쿨톤 컬러에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색감들이 붕 뜨실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눈 뒤쪽에 살짝 두껍게 그려줄게요. 정말 블랙 라이너의 최고의 장점은 눈매가 정말 확실하게 또렷해진다는 거거든요. 깜짝 놀랐어. 자, 그리고 한끗 차이 이 매트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아까 그려줬던 라이너 위에 덧대면서 뭉치면서 발렸던 거를 풀어주세요. 요거 하나로 눈화장 퀄리티가 또 훨씬 높아지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눈꼬리를 그려주기 전에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제가 속눈썹을 이번 쿠팡에서 다양한 종류의 속눈썹이 이렇게 안에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하고, 와, 이거는 결제 버튼을 안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속눈썹도 이 메이크업 룩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정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 모양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더 들고 왔어요. 이것도 럭키래쉬. 8mm짜리로 눈 앞에부터 채워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속눈썹을 이용해서 좀 중간중간에 포인트를 주면서 좀더 화려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11mm로. 저 같은 경우는 막 요즘 유행하는 막 정갈한 속눈썹보다는 팍 듬성듬성. 속눈썹도 막 자유로운 스타일 그런 거를 좋아해서 막 자유롭게 붙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최종으로 속눈썹을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뭔가 심심하잖아요, 그죠? 속눈썹이 정말 이렇게 큰 변화를 준답니다. 자, 여러분, 속눈썹을 붙여서 눈매를 아주 또렷하게 만들어놨고요. 이제 눈꼬리를 촥 올려볼게요. 한요 정도로 올려봤어요. 그리고 눈꼬리는 오늘 두껍게 빼보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기보다는 조금 포인트를 많이 줬다. 이 러브이즈 트루 팔레트로 데일리 메이크업 한 거는 여기, 여긴가? 아무튼 카드 걸어놓을게요. 이걸로 제가 청순 메이크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비바이 바닐라 픽싱 마스카라 볼륨 컬링. 이걸로 오늘 속눈썹을 덕지덕지 좀 컬링을 해주고 싶어서 볼륨 컬링 마스카라를 들고 왔어요. 속눈썹 끝에도 톡톡 해주면서 좀 뭉치는 느낌으로 컬링을 해주고 있어요. 속눈썹 뿌리에도 컬링해주고. 자, 여러분, 이제 활용 점정을 한번 찍어보자고요. 계속 왜날안 쓰고 있니? 도대체 언제 쓰니? 하면서 계속 저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손가락을 사용해서 펄 파티를 제대로 해봅시다. 우리 제니님은 맥갈라에 가지 마. 나는 때깔라에 가. 아, 죄송해요. 때깔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떡해. 너무 죄송스럽다. 아재 개그 해버려가지고. 자, 이렇게 눈두덩 위주로 전체적으로 저는 펴 발라줄 거예요.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어우! 문질러줘야 좀 바세린 광이 또 살짝 나오거든요. 자, 이제 감상 타임. 펄이 더 담겨야 되는데. 더 담겨야 되는데.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메이크업 룩은 우리 제니님한테 영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니님 같은 경우는 눈 아래쪽에는 펄을 거의 안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뒤늦게 다시 펄을 살짝만 죽일게요. 약간 애쉬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로 눈 밑에 음영을 주셔서. 자, 우리 때깔라에 한번 가봅시다. 여기 나가서 때깔라에 한번 가봐. 자,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에뛰드 러브이즈 치크입니다. 자, 이걸로 한번 쓱 포인트를 줄게요. 살짝 차가운 느낌이 나는 보랏빛 컬러거든요. 그래서 피부 전체적으로 노란기가 도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원래 노란기가 많이 도는 피부는 컬러 코렉팅할 때 보라색 베이스로 노란 톤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오늘 제니 선생님처럼 이렇게 옆광대를 싹 이렇게 감싸볼게요. 그리고 저처럼 옆 여백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옆광대가 발달되신 분들은 이렇게 블러셔를 발라주시면 윤곽이 좀 정리되면서 조금 더 좁아 보이거든요. 얼굴 길쭉하게 보이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제가 오늘은 이렇게 사선으로 발라줘서 좀 분위기 있어 보이는 느낌이라면, 또 얼굴 중심으로 이렇게 또 발라줬을 때는 또 힙하거나 좀 키치하게, 좀 러블리하게 바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컬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러브이즈 투르 컬렉션으로 나온 픽신 틴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라일락 핑크, 미드나잇 모브, 살몬 브릭,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라일락 핑크 같은 경우는 신사한 컬러고요. 러브이즈 투르 콜라보 한정 컬러입니다. 라일락을 블렌딩한 듯 보랏빛이 감도는 핑크 컬러고요. 그리고 살몬 브릭 컬러랑 미드나잇 모브는 기존 픽신 틴트 컬러에 럽투르 옷을 입혔습니다. 살몬 브릭 컬러는 맑은 브릭 컬러에 코랄 한 방을 넣어서 아주 내추럴하게 사용 가능한 무드 누드 컬러고요. 미드나잇 모브는 쿨톤부터 웜톤까지 경계 없이 사용 가능한 휘뚜루 마뚜루 컬러입니다. 자, 저는 당연히 러브 이즈 투르 한정 컬러 라일락 핑크로 립을 발라줄게요. 자, 한정 컬러라고 하면은 이번에만 볼 수 있는 컬러. 자, 여러분, 저는 립을 발라주기 전에 베이스로 좀 커버를 했습니다. 왜냐면 원래 내 입술색 위에 발라버리면 컬러 발색이 확실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컬러가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립 바르기 전에 베이스로 좀 컬러를 많이 죽여주셔야 돼요. 깨끗한 도화지 위에 컬러를 입혀야 그 컬러가 선명하게 나오듯이, 그런 느낌으로 입술 안쪽부터 발라주겠습니다. 풀립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은은하게 MLBB 느낌으로 할지 고민 중이에요. 립은 누디하게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해서 또는 손으로 이렇게 덜어내서 살짝살짝 발라주시면 누디하게 표현이 가능하고, 나는 조금 컬러감 있게 선명하게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립 브러쉬로 탁탁탁 선명하게 풀립으로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글로우 픽신 틴트 모브 먼트로 립에 조금만 채도를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입술 안쪽 위주로만 좀 발라줄게요. 약간 제니님 같은 경우는 브라운 톤이 많이 도는 립으로 연출을 해줬다면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립을 바르니까 블러셔를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광대 위주로 살짝 더. 그래서 오늘의 립 조합은 요거 두 개. 이 두 개 컬러로 립을 발라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명을 끄고 한번 자연광에서도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까요? 됐다. 또 조명을 끄니까 또 완전 또 느낌이 다르죠? 자연광에서가 훨씬 더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하는 메이크업 룩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조명을 껐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약간 이렇게 또 머리를 땋고 왔어요. 땋아가지고 살짝 포인트 주기, 이렇게 보라색 고무줄이랑.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기획전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러브 이즈 트루 티셔츠 보이시죠? 힙해 힙해. 저는 또 옷을 블랙을 또 즐겨 입거든요. 그리고 또 원래 러브 이즈 트루 디자이너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땡 잡은 거 아니에요. 팔레트 하나 사는데 티셔츠가 와. 아무튼 간에 원래 이 티셔츠는 정가로 32,000원이고 제가 오늘 열심히 사용한 이 러브 이즈 투르 팔레트 같은 경우는 28,000원이거든요. 그럼 정가 원래 얼마야? 이렇게 두 개 하면 60,000원대잖아요. 근데 무려 47% 할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32,000원에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 무슨 웬 득이야. 무신사 단독 런칭이니까요. 무신사에서만 구매 가능하니까 이 점 잊지 마시고, 그리고 각각 단품들도 20%씩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팔레트는 22,400원, 픽싱 틴트는 2개 19,200원이고요. 그리고 픽싱 틴트 하나, 블러셔 하나, 이렇게는 20,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슬슬쩍 보여드렸던 러브 이즈 투르 파우치가 선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확실히 디자이너 브랜드라서 그런지 퀄리티가 달라요. 확실히 퀄리티가 느껴져요. 티셔츠도 막 너덜너덜하고 얇은 그런 재질이 아니라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파우치도 바느질이라든지 이 만졌을 때라든지 아무튼 퀄리티가 확 느껴지거든요. 정말 거저주는 이번 기획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에뛰드 선생님들께서 또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거든요. 5월 8일부터 5월 10일간만 무신사에서 구매하실 때요. 다른 분 안 줘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만 나가는 쿠폰이에요. 쿠폰 입력란에 효진스 쿠폰이라고 적으시면 무려 15% 추가 할인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자기님들은 더 싸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일단 이번 선물들이 정말 제 취향이거든요. 여기에 딱 청바지 입어도 겁나 힙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제니 선생님한테 영감을 얻은 이 보랏빛 메이커 같이 때깔라에 가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